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들은 게 네, 맞는지 네. 아닌지.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런치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랩을 하고 있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DJ인 DJ 소다가 나와서 나가고 있는 이제 MR이라고 볼 수 있겠죠. MR을 에코 걸어 백스핀으로 돌려 꺼버렸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아서 이제 기스를 한 건데. 네. 근데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영상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네. 뭐 사운드도 그렇게 명확하게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대로 상황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정확한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되게 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 뭐지 백스핀을 에코를 걸고 백스핀을 해서 음악을 꺼서 열 받아서 디스를 한 건 아니죠. 아.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현장에서는 그렇게 막 물론 화는 났는데. 네. 이제 뭐 당연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뭐 2-3일 있다가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네. 퍼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DJ 소다의 대표라는 사람인데 네. 그 어떤 김 대표가 그분이 얘네는 소다가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들이 신나가지고 올라와서 난입을 한 거다. 소다 잘못이 아니고 크리스피 크런치라는 애들이 난입을 한 거고 거기에서 나 심지어 그게 저희 신곡 그날 저희 신곡 발표하는 쇼케이스 했는데 저희 신곡을 부르고 있던 거예요. 그 마지막 곡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네. 근데 그 대표라는 분께서는 저 노래도 쟤네 노래도 아니고 외국 노래고 소다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껴들어가지고 그 공연을 망쳐가지고 소다가 그걸 끄고 정리를 한 거다. 네. 이렇게 해명글을 올렸어요. 그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이상한 애들이 된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뭔가 해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거기에 글을 쓰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바에는 어차피 우리가 음악 만드는 게 네. 네, 직업이고 음악 만드는 게 제일 쉬운 거니까 노래로 해가지고 한번 재밌게 놀자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디스곡을 발표를 한 거죠. 그 뮤직비디오가 진짜 화제. 저는 사실 그때는 크리스피 크런치를 개인적으로는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 뭐 DJ들의 타임라인을 완전히 다 장악했던 거였죠. 네. 아 엄청났는데 그래서 뭐 소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어때요? 영상 편지 한번 해. 아 네. 아 요즘 되게 해외 활동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몇몇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뭐 지금 있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힘이 좀 좋으셔가지고 저희 뭐 다른 공연이나 이런데 약간 못하게 막으신다고 계속 그딴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어차피 저희대로 잘할 거니까 파이팅 하시고. 네. 아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이해봐 안 되겠다. 아 사랑 자체. 이해면 사랑이야. 사랑으로 가야지. 아무튼 사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야. 약간 왕이 범벅하지만 어쨌든 자 이거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편집은 어차피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해요 어차피 제가 하는 건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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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쁜 손의 뮤직비디오도 진짜 화제였어요. 아 네. 네. 시트조이 정말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도 안 봤을 사람이 없는 가슴에서 약간 약간 흐뭇해하신 표정으로 봤거든요. 네, 저도 맞죠. 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아 그게 사실 이제 저희 영상 작업하는 이제 정훈이라 그러니까 하정훈 네. 감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죠. 또 같이 작업을 한 거고 그 친구 아이디어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곡을 작업을 하고 나쁜 소원이라는 곡도 말 그대로 그 저희 스타일인데 그냥 항상 좀 재밌는 뭔가 요소를 넣고 네. 싶어서 나는 너가 너무 좋다. 이게 사랑 노래예요, 나쁜 손이.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너무 너가 이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훈이가 이제 하감독이 그런 걸 한번 패러디를 해보는 게 어떠냐. 네. 고전 그런 뭐랄까 야동을 패러디해서 네. 거기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연기까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뭐 뉘앙스만 살짝 주고 립싱크 그냥 저희 가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치즈 형이 아 명품 세팅을 해놓으니까 진짜 그 시티조이 그 그분 느낌이 아 나가지고 네. 근데 한강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저거는 리얼 리티다. 아, 네. 저거는 뭐 연기가 아니다. 아, 연기죠. 당연히 연기고 저는 메소드 형이 메소드 형 메소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게 순번으로 치면은 마음에 안 들 조가 화제가 되고 나서 나쁜 네. 소리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마음에 안 들 조 초창기 처음 발매했을 때 되게 좀 반대를 했었어요 네. 사실은 아. 그래서 제가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리 물론 크리스피 컨치지만 이 친구가 하게 돼서 나쁜 소리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발연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니,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또 네, 연기를 잘한 거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치즈 형이 또 한민 형도 저희랑 친하시고 이러니까 치즈 형이 관종이에요, 되게 아시죠? 되게 SNS 그 여러분 CST 관종 노래가 저런 비싼 거예요. 모르셨죠? 마음에 안 드셨죠? 저런 비싼 거예요. 치즈 형을 보고 진짜 영감을 얻어서 관종이라고 말했어요. 치즈 형처럼 좋으면 안 되겠다라는 관종. 안 되겠다는 아니고 그냥 치즈 형은 항상 SNS 중독이고 뭔가 오늘도 이따가 같이 사진 찍어서 아마 없고 여러분 인스타그램 네. 하여튼 그런데 맘에 안 들죠가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나서 지정이 이제 되게 내심 부러웠던 거죠 네. 그래서 다음번 작업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좀 분량을 확보를 좀 하고 싶다 아, 네. 맞아요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맘에 안 들죠 덕분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거의 무슨 그러니까 저 거의 무슨 저는 클럽도 이렇게 잘 안 가고 네. 그 주로 작업실에만 있는 편인데 치정은 많이 활동적인 편이에요. 근데 말이 안 들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거의 무슨 근데 돌아다니면서 그... 어벤져스예요. 뭐, 네, 어벤져스. 말이 안 들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저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 그래도 형 저는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오케이 그럼 나는 지지는 못하더라도 응원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 이제 뭐 DJ도 이제 막 작년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DJ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니네 어떻게 그런 노래 내냐, 막 저 대박이다, 뭐 이런, 막 너무나 고맙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목소리 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이게 그치, 괜찮은데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한 이틀 동안은 이틀 동안은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수라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저도 하나 있긴 많아요. 한데 네. 사실 그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네. 네, 다음 그렇죠.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날부터 이제 우리 CSP랑 저랑 네. 운동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술이 이렇게 돼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뭐 디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EDM은 사랑이니까 그렇죠. 디스 문화에 대해 이해는 잘 안 되나. 네. 근데 음악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것 또한 또 희화시켜서 되게 재밌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처음 제작할 때부터 되게 응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재밌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제 쇼다? 네, 네. 거기에 나오는 쇼. 이제 맞아요. DJ 소다를 패러디한 그 여성분이 쇼다. DJing 하는 장면이 사실 제 방이에요. 한민이 형 방이에요. 그것도 안 꼽고 그냥 기치시 손님 방.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스하는 그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나는 물론 이제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네. 그냥 재밌게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또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뭐 재밌게 응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수록곡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크리스피 크런치는 이제 랩을 하고 또 작사 또 프로듀싱에도 참여하지만 같이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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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듀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그 프로듀서를 모시고 왔습니다. 와. 네. 왔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저희 크리스피 크런치의 모든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메인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고 앞으로 이제 저희랑 계속 같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We gon' take it down.